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핑크톤 세트 올려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영상 먼저, 급한 거 먼저, 막 겨울 돼가지고, 막 급한 영상 먼저 막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래도, 네, 영상은, 네, 요청했으니까 만들어집니다. 네. 우선, 저희 세트, 핑크톤 세트 보시면 두 가지의 사육장이 존재하고요. 재료는 거의 비슷해요. 재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네, 통만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는 작은 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쓰시라고 하는 거고, 네, 저 같으면 이큰 통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작은 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통에 사용하시고, 큰 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큰 통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유체 통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두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핑크톤 세트라고 해서 핑크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핑크톤가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통인 것뿐이지, 이 사육 세트에 버러우성, 나무성, 네, 다 사육이 가능해요. 특히 핑크톤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세팅 방법이나 재료들은요, 특히 고산지대나 저온종들을 위한 세팅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한번더 영상을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예, 고산지대나 아니면 저온종들한테 맞게 물 사육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온종이나 네, 고산지대들도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해요. 핑크톤만 사육하는 게 아니라 핑크톤을 좀더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세트일 뿐인 거지, 나머지 버로우성이나 나무성도 네, 똑같이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이 영상은 두 가지가 똑같아요. 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우선 첫 번째 통에 맞는 사이즈에 뉴스펀지를 적당량 잘라줍니다. 카타칼로 자르는 건 아시죠? 잘라주시고, 넣어보시고, 응? 들어가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보시고. 네, 적당량 들어가는 양. 이 뉴스펀지의 역할은 딱한 가지예요. 오랫동안 물을 머금고 있어서 내가 바쁘거나 뭐할 때, 이 습도가 빨리 바닥재가 말라서, 에코스라 이런 거 쓰면 빨리 마르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겨울철. 겨울철에는 얘네들이 엄청 바닥재가, 일반 에코스나 이거 쓰시면 빨리 말라서 애들이 건조한 상태가 유지돼요. 안 그래도 건조한데 또 건조해서 탈피 부전이 일어나거나, 특히 핑크톤 같은 경우는, 네, 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습도를 좀더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을 받아놓은 거에다가 담궈 놓으시면 돼요. 한번 담궈 놓으시면 쑥! 바로 젖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다 젖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꺼내셔서, 네, 그냥 쏙, 쏙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성볼. 기능성볼, 아직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기능성볼은 물 사육할 때꼭 필수 제품이에요. 왜? 물을 오랫동안 사육장 안에서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상태로 놔두면 오랜 시간 지나면 썩게 돼 있어요. 네, 오래되면 물은 썩죠? 네, 그거를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용도. 물이 조금이라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배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화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사육할 때는 필수품이죠. 적당량, 뭐 스펀지 위치에서 스펀지 높이에 반 정도 깔아주시면 돼요. 좀더더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넣어주시고. 질석을 스펀지 높이만큼 깔아주시면 돼요. 돌리면서 많이 공간 있는 부분, 스펀지 높이만큼 적당량 깔아주시면 돼요. 얘도 스펀지 높이만큼. 이 질석을 쓰는 이유는 에코스를 안 쓰고 왜 이걸 써요? 썩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얘네들이 어차피 모든 제품을 썩는다 해도, 만약 에코스가 뭐한 일주일이면 썩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1년이 걸려야지 썩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썩는 시간이 늘어나고 바로 안 썩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좀더 안전을 위해서 질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미니 참숯 이거, 네, 이 세트에는 포함 안돼 있어요. 이거를 씻어놓은 게 있으시면 씻어놓은 거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더 좋아요. 위에다가 좀 적당량 넣어주시면 돼요. 적당량, 네, 적당량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소프트 와이버. 이 소프트 와이버는 여기에 용량이 담아져 있다고 이 용량을 다 집어넣지 마세요, 절대로. 얘네들은, 나무성들은 많이 공간이 여유가 많아야 돼요. 버러우성도 여유를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여유가 조금 넉넉하게. 이거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몇번 세팅하라고 많이 담아드리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네, 적당히. 이 넉넉히라는 게 뭐냐면,
타란툴라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얘는 직접적으로 거미, 그, 귀뚜라미를 먹이를 줬을 때,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이 먹이 빠지지 않고, 만약에 죽여줄 때, 위치에 먹이들을 놔둘 수 있는 공간. 그 역할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타란툴라들이 얘네를 지지대로, 아니면 뭐 은신처로, 아니면 굴을 만들기 위한 그 공간으로 역할로 해서 거미줄을 구멍을 만들어줘요. 얘네들 이용해서 같이 거미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지 얘를 이빠이 넣어서 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대신 바닥면에 귀뚜라미 이런 게 빠졌을 때 밟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되겠죠? 네, 저기 여기 일하신 분이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을 다 막아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 소프트 와이버로 바닥을 다 막았어요. 그럼 얘는 물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빨을 젖어있는 부분을 꽂아야 되는데 얘 소프트 와이버는 안 젖어요. 잘 안 젖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젖긴 하는데 잘 안 젖는데 다 막아버리면 네,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습도는 올라오지만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네, 죽거나 탈피구절이 일어나요. 그걸 꼭 주의하세요. 얘네가 이빨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거의 끝났어요. 여기 해면 스펀지를 위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는데 적당한 위치 높이에다가 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핑크토들이 위쪽에 거미줄을 많이 치는데 얘를 지지대 삼아서 이 근처에다 거미줄을 많이 쳐요. 이 밑으로 치기도 하고 위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고 이 해면 스펀지는 건조지역임 겸사 그리고 여기를 먹이 놔두는 위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 시간이 지나면 여기다 먹이 찌꺼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꺼내서 두 개 있죠? 하나는 씻어놓으시고 다시 새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썼는데 너무 더러워졌다 그러면 네, 버리시고 새거 하나 사셔서 쓰시면 돼요. 이 더러워지고 갈아주는 시간이 좀 길어요. 기니까 너무 오래 돈이 많이 소모되진 않아요. 네,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이런 아크릴 타란툴라 아크릴로 만든 아크릴 유목이에요. 이 아크릴 유목이라는 거는 유목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해서 만든 거고 모양도 타란툴라 모양으로 만든 건데 얘는 물론 썩지 않겠죠. 젖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목이라고 칭하고 유목처럼 사용하세요 라고 설명드리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면 얘는 적당한 위치에 얘네가 위치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냥 자빠지지 않을 정도만. 네, 그냥 얘는 네 그런 역할로만 하는 거예요. 얘가 약해서 이런 해면 스펀지가 집에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네, 보이죠? 네, 얘는 지금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긴 한데 네, 해면 스펀지를 한 번 더 대줘서 얘네가 거미줄을 치고 안정감 있게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대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얘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 지난지 네, 안전하게 크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세팅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세팅에 저희가 사이트 쇼핑몰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모르는데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지금 돌려다 보시다 보면 여기 스펀지 위치가 보여요. 스펀지 하얀색 뉴 스펀지 위치 보이는데 지금 물 차는 거 보이나요? 이 뉴 스펀지 아래로만 물이 차게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물이 이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없어지면 또 물을 넣어서 채워서 네 스펀지 아래로만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이 세팅이 왜 핑크토한테 좋냐? 우선 이 세트물은 다른 사육장에 비해 저희가 옆구멍, 옆타공이라는 걸 해놔요. 옆타공 해놓으면 위에 이런 철망으로 뚜껑을 해놨을 때 환기력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옆타공을 치면 200, 300, 400 막 쭉쭉 올라가요. 옆타공 하나만으로도 환기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거기에 또 이 물의 수중 바닥재,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물사육처럼 세팅을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또 환기가 2배, 3배, 4배 막 올라가요. 물사육으로 인해서 완벽한 환기 시스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핑크토한테 완벽하게, 네,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사육이 중요한 거예요. 핑크토한테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채워서, 네, 한 번에 채워서, 네. 해놓으시면 돼요. 물이 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전에 세팅한 소프트와이버. 소프트와이버가 물에 빠지지 말라고 바닥에도 조금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윗부분에는 소프트와이버가 안 젖어 올라와요. 그래서 핑크토가 돌아다닐 수 있는 위치가 생성이 되고 물에 빠져도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타란툴라는 물에 안 빠져요. 1차 방수 헤엄치고 쏙 들어가도 방수처럼 절대 젖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서 돌아다녀요. 왜? 벽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절대 타란툴라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세트는 끝났고, 그러면 이 세트에다가 이제 타란툴라를 옮겨볼게요. 지금 이 가나 모르노타의 네 핑크토예요. 지금 보시면 사육장이 좀 이상한데요. 네, 저희가 쓰는 사육장인데 여기 보시면 얘는 망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구멍을 빵빵빵빵빵 뚫어놓고 옆 타공 물 사육 똑같은 방식으로 해놨는데 단지 사육장이 작을 뿐이에요. 얘를 옮겨줄게요. 옮겨주는 거는 통에 있어야겠죠. 지금은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보자고 제가 네 그냥 할게요. 놔두시고 건드려서 내려갔어요. 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끝. 네, 끝이 났습니다. 얘는 이제 사육장 여기서 사육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좀 큰 애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좀 너무 헐거워서 윗부분에 거미줄을 좀 또 뚜껑에 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소프트 하이버를 조금 더 배치해 주시면 돼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윗부분에다가 좀 더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면 스펀지를 똑같이 방식으로 세팅을 여기다가 막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얘는 누굴까요? 짜잔. 똑같은 세팅법이에요. 지금 핑크토 세트에서 지금 사육한 개체고요. 나와라 슝. 짜잔. 나와. 네, 안틀레스 핑크토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핑크토, 안틀레스 핑크토. 네. 여기서 저만큼 키웠고요. 지금 사육장을 옮겨준 거예요. 이거는 고객님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샵을 가도 핑크토를 저희처럼 관리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짜잔! 보이시죠? 여기 핑크토. 모든 핑크토는 저희 매장에서 핑크토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이 통에서 꺼내서 보여드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통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통은 저희가 통이 모자랐을 때 못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 타국이라 이게 돼 있어서 네 안전한 거예요. 저희도 이런 방식은 써요. 무조건 안 쓰진 않지만 최대한 이런 통에다가 관리를 해요. 다. 환기가 다 될 수 있게 옆 타공 다 뚫고 위에 철망으로 돼 있는 거.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가지만 내가 안전하게 키워야지 이 안전한 개체가 고객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안 키우고 나한테도 많이 죽어가는 개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갔을 때도 죽어나가요. 그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절대로 네, 위험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네, 분양하기 싫어서 저 역시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네, 그 점은 네, 기억해 주세요. 랩타일만의 특징입니다. 네, 보셨죠? 저희도 모든 핑크토들은 사육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폐사율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핑크토 세트도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안녕.